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의 인사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장을 맞이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선 전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그런 자금들이 대선 투표 이후로 다시금 빠지고 있습니다. 순유출 자금 역대급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바이누 코인도 비트코인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크게 상승하면은 알트 시즌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코인인 시바이누 코인은 특히나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 코인은 민코인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걸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시바이누 코인이 이번에 큰 업그레이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리자면은 시바이누 코인이 새로 소각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소각률이 더더욱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코인이 이번에 소각률이 6,750%가량 치솟는 듯 어마무시한 양의 코인이 소각이 되었는데요. 물론 시바이누 코인의 총 발행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 공급이 줄어서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러한 각종 정책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0만 달러까지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바이누 코인이 수십 배를 넘어서 수백 배, 수천 배 상승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소액만 넣어두시라고 말씀드리죠. 너무 욕심내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원에 산 코인이 3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실 거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또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또 있죠. 바로 요번에 트럼프 관련된 그런 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에 다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바로 테슬라. 자율주행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 AI 관련 뭐 이런 규제들이 풀리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그런 테마 종목들이 따로 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로 AI 섹터, RWA 섹터, 기타 등등 뭐 민코인 섹터, 도지 아빠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또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200배, 300배 이상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인장에서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재 코인 시장이 저평가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엔 알트코인들도 전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 상식적으로 채굴 단가가 안 맞아서 채굴자들은 계속 적자죠. 또 러시아랑 중국이 이번에 채굴 합법화를 하면서 채굴 난이도는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채굴을 하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에 사는 게 더욱 저렴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면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을 다들 슈퍼 상승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억 3억을 넘어서 5억 10억까지도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트코인을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인터넷 버블닷컴처럼 긴 시간을 들여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코인 이용자 수는 지난 불장인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올해 12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배 상승하고 300배 상승하는 그런 대선 관련 테마 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이 또 비트코인 시즌이라서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은 2배, 3배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배, 200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연말에 금리 인하해서 오르고 상승 사이클이라서 오르고 반감기라서 오르고 연말이라서 오르고
대선이 있어서 오르고 러시아 중국이 다시 채굴을 해서 오르고 뭐 여러 가지 합쳐져서 100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여기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황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5613-9758 이쪽으로 미미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미미라고 재차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담아두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기 보시면은 1년 전에 담았어봐 벌써 이렇게 뭐 4배 상승하고 10배 상승하는 2배 상승하는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버시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